영양군에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문가의 현장 조사 결과 풍력단지가 건설되면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 같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회사 영양에코파워가 풍력발전기를 건설 중인 영양군 석배면 홍길이 해발 680m의 주산입니다. 정상 부분은 파헤쳐지고 아름드리 나무는 곳곳에서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산사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사태의 80%는 산지를 인위적으로 건드리면서 발생한다며 산사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그렇게 위험 요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금 공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산사태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사 도중이나 끝에 마중이라도 나올 수 있고. 특히 풍력단지의 지형이나 지질구조에 대한 영향평가가 단편적인 조사에 그치면서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비록 인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산사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사업변경 협의를 조율합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는 게 그분들은 앉아서 인허가 하지 마시고 잘못 인허가 냈으면 다시 변경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위험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네가 가서 보면 더 느낄 겁니다. 영양군은 앞으로 풍력발전기의 신규 인가는 하지 않겠지만 이미 인가가 난 풍력발전기의 사업변경 협의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풍력단지의 건설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